네, 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이어졌는데요. 먼저 셀트리온의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트리온의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80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는 41% 증가한 수치였고요. 매출은 5,9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12%, 그리고 순이익은 1,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 오르면서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인 렘시마 SC와 또 혈액암 치료제로 불리는 트룩시마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회사는 사상 최초로 바이오 시뮬러 분기 매출을 4천억 원을 돌파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비중 확대도 이어졌는데 미국 시장에서 렘시마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31%의 점유율을 그리고 트룩시마는 30%의 점유율을 달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외 협업은 물론이고 기업의 인수 그리고 신약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 한번에 기대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홈쇼핑 1분기 영업이익이 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2%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4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3% 줄어든 수치인데요. 다만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8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88% 큰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 해당 이유로는 현대 렌탈케어의 처분이익인 422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실적은 현재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문별로 확인해 보게 되자면 홈쇼핑 부분이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홈쇼핑의 매출이 1.6% 하락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9억 원으로 무려 5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전사 치고구도 리빙 카테고리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이 엔데믹으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늘고 있고 가전 등과 같은 고단가의 상품이 현재 편성 축소로 인해서 매출이 소폭 하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적 부진이 오늘 주가에도 반영이 될지 해당 상황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것 같다라는 방안을 이제 곧 있으면 확정 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작 공장은 조지아주에 세워지는 현대차 그룹의 전용 전기차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인근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투자 규모로는 5조에서 6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배터리 셀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현지에 배터리 셀 공장을 짓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IRA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업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을 하고 또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에서 가공해야만 IRA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 방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IRA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여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출발 이후에 해당 두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나와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건설기계 현재 한국신용평가원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걸고 있습니다. 등급 전망을 각각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한신평은 지역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그룹 내 건설기계 사업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사업 안정성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이익 창출력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그룹사 간의 원재료 공동구매와 제품 공동개발, 또 영업막 공용 등을 통해서 수익 기반과 조달 안정성을 꾀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울러 양사 모두 현재 견조한 이익 창출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평가의 강등이 등급 전망이 오늘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 개장 이후의 상황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